그러면 근데 형님은 어떻게 이제 여기 이제 해양수산부 산하 업체에 관심을 두게 됐나요? 사실 저도 공공기관 준비하긴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전공을 못 살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네, 금융공공기관들 중심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뭐 면접에서 많이 떨어졌고 뭐 이래서 네. 그래서 근데 우연치 않게 저희 회사 워낙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 유명하진 않은데, 네. 우연치 않게 공고를 봤는데 제 전공도 살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원했는데 네, 잘 됐네요. 네. 전공이 네, 뭐라 하시죠? 저는 수산생명과학입니다. 수산생명 의학. 의학. 예. 학교는 어디로 하시죠? 학교는 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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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저기 네. 부산에 있는. 네네. 그쵸?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전에 한번 얼핏 들은 게 있는데 되게 이제 흥미로운 어떤 걸 공부하셨어요. 그쵸? 그 과에서 어떤 게좀 제일 흥미로웠었나요? 저는 수산 질병들 공부하는 게, 네. 수산 생물체에 이제 질병들 이제 공부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처방하고 이런 것도 배웠는데, 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들 네. 고래 뭐 질병들 고치고 이제 뭐 수산 생물들 이제 질병 고치는 그런 일한 거죠. 근데 왜 그러니까 수의사를 왜 생각 안 하시고 그쪽도 어쨌든 약간 수의사 길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쩌다가 수의사가 더 범위가 넓죠, 저희보다는. 저희는 이제 수산 생물만 가능한데, 수의사는 모든 생물이 다 가능하니까. 네, 그렇죠. 인간을 제외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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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갈때 워낙 수의대가 엄청 셌고요. 네. 그 정도 갈 실력은 안 됐습니다. 아, 그래도 어쨌든 수의사에 대한 어떤 목표는 있었네요. 그쵸? 원래는 수의대를 가고 싶긴 했죠. 그래서 아, 네. 그렇긴 했는데, 가지 못했고. 네. 그래도 어쨌든 그 해양의학과, 수산생물과학과. 수산생명의학과에서 물고기도 직접 고쳐보셨고, 그러니까 고쳐봤다기보다는 좀 치료를 해주셨고, 그쵸? 물고기들. 실질적으로 해본 적은 없고 거의 대부분 죽이기만 했죠. 죽이기만. 어떻게 죽이셨나요? 뭘, 어떤 걸? 뭐 약도 쳐보고 뭐 약. 뜰채로 뜨기도 하고 보통 그쵸. 어떤 생물체를 어떤 약으로 죽여보셨나요?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아유, 그러니까 치료가 잘안된 거죠. 그래서 뭐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뭐 마취도 하고 뭐 피도 뽑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주시죠, 우리. 질병들 봐야 되니까, 네, 그런 일도 하고 뭐 했죠. 그렇게 경험해 본것 중에서 제일 좀 끔찍했던 거, 그냥 도저히 이건 할수 없다라는 거, 뭐였을까요? 그건 특별히 없었던 것 아, 그래요? 같아요. 뭐, 자라, 뭐 이런 거북이들도 있잖아요. 아, 그런 건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걔네는 거의 대부분 어류만 해봤어요. 어류만? 걔네는 그럼 동물인가요? 거북하고 뭐 이런 애들? 동물이죠. 걔네는 그냥 동물인가요? 아, 근데 뭐 저희 아쿠아리움에서 당연히 그런 것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학과 과정에는 뭐 거북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해본 적은 아, 그래요?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재밌었던, 뭐, 기억에 남는 어떤, 뭐, 치료 과정이 있었을까요? 어떤 생물체가 제일 까다로웠고, 뭐. 아, 근데 물고기가 바늘 그 바늘 그 약간 가시가 좀 심하 많이 돌출된 애들이 많아요. 돌돔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래서 파닥파닥거리기 시작하면 진짜 무섭거든요. 진짜 그 가시가 팔에 꽂히는 거 아, 그래요? 진짜. 그래서 막피 나고 막. 그쵸. 잘못 잡으면 이제 다 피나고 아, 그래서 그래서 손바닥, 여기 손바닥에 그 돌돔 그 비늘이 다 박혀가지고. 거기 아가미 쪽에 보면 이제 그런데 이제 가시가 나 있으니까 그런 동물들은 이제 잘못 잡으면 파닥파닥거리면 이제 다치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재밌는 추억거리는 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다 근데 되게 크게, 막 다치신 분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웬만하면 거의 그냥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뭐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인데. 뭐 하긴 물고기 어차피 다 거의. 마취하고 하니까 내가 중간에 깨내고 하면 이제 그때가 이제 좀 놀라긴 하는데, 웬만해선 그렇게까지 심하게 다치면. 지금까지 그러면 제일 뭔가 위험했던 어떤 순간은 크게 없었다? 아니, 거의 없어. 아, 없었다.
약간 돌돔에 약간 비늘, 날카로운 비늘 정도만 다시, 예. 그 정도만 좀 위험했다. 아. 그러면 혹시 지금 이제 네.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네. 뭐 지금 해양 네. 의학 뭐였죠? 해양 수산생명과학 수산생명 네. 그 이제 지금 입시 준비하는 네. 친구들 중에서 수산생명의학과 네. 관련돼서 이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 또 전공하고 싶은 친구도 있을 네. 거고 네. 그 친구들한테 어떤 뭐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별로 그렇게 전망이 밝지가 않아서 전망이 밝지 않다? 네. 아니 뭐 형님처럼 지금 해양수산부에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산업업체라고 하되 어쨌든 이제 공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도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근데 그걸 하나 보고서 이제 들어오는 건 좀 네, 정말 무리가 있긴 하죠. 사실 저도.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뭐 보통 근데 저희는 뭐 공무원을 많이 가요. 그 네. 검역 쪽으로 네. 네, 이제 외국에서 이제 질병들이 이제 들어오니까요. 네. 그 수산물들이 수입하다 보면 질병들이 퍼지니까 이제 그런 거 막는 네. 네, 업무를 질병 쪽 네. 아 질병 관리 본부인가? 그거는 그런, 이제 사람 쪽이고 아. 네, 저희 네 그런 이제 검역 쪽에 이제 일하는데 네. 네, 네, 그쪽에 이제 일하죠. 네. 아. 대부분 글로 많이 가고 네 근데 그 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쿠아리스트 아니면은 뭐 아쿠아리스트 네 그건 네. 아쿠아리움에서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네, 네. 아 그거 아니면 뭐 양식 그 업체들과 함께 이제 질병 치료하는 업무하거나 수산질병 관리원이라고 그래서 수산 뭐죠? 수산질병 관리원이라고 아 수산질병 관리원 네, 아 네, 네, 네 동물병원처럼 이제 어, 네, 그쪽 이제 네 수산질병들 이제 네네 그 네, 치료하고 뭐 이런 거 해주는 그런 일 대부분인데 네, 그렇게 인력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수요가 많지 않아요. 네, 수요가 많지 않아서 네, 그렇게 네, 네,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그래도 수요가 많지 않을까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호주나 뭐 이런데 아니면 노르웨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취업이 안 되면 그쪽 갈 준비하고 있긴 했었는데. 아 그래. 네, 네. 아 그쪽에 더 수요가 많으니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워낙 이론과는 네, 특이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 네, 네. 워낙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민을 가거나 뭐 이런 거는 괜찮죠. 네. 농림수산 쪽은 이제 그런 전문가들 잘 없으니까. 네.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가려면 가는데 거의 간 케이스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간 케이스 아직 못 봤다. 네. 아. 어쨌든 페이는 뭐 한국보다 훨씬 좋을 테고, 그렇죠? 네, 노르웨이는 네,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어 이쪽으로 가면은. 이 기업 말고도 어떤 다른 기업들을 좀 지원을 하셨나요? 아, 저는 금융 공공기관들. 금융 공공기관들. 네. 그 중에 한 개만 지금 이 해양 수산업과 관련된 이제 기업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금융 공공기관들은 다 안 되셨고 네 면접 떨어지고 왜냐면 전공이 이미 좀 달라서 그렇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니, 그런 것도 있었고 워낙 금융 공공기관 워낙 세기 때문에 잘 나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 금융 공공기관이라면 다 이제 다 공기업들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